인공지능 프로그램이 그러면 최근에는 절에가 가장 강하다고 그럽니다. 알파고는 이미 은퇴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비교 대상도 아닐 뿐더러 알파고는 은퇴한 지 오래돼서 바둑을 안 뒀기 때문에 절에보다 훨씬 약합니다. 카타고보다도 약하다는 썰이 있을 정도라서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절에는 어느 정도 두는가? 중국 국가대표팀만 사용하는 최신 버전은 뭐 인류 기사가 석점가라도 5대5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공개가 되지 않으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고요. 신민준 구단이 요즘 최신 공개된 그러니까 공개된 일반인들한테 절에에서 그러니까 예후 바둑에서 공개된 절의 최신 버전하고 뒀는데요. 5월 14일 날이 최신 버전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지금 5월 25일 날 신민준 구단이 둔 건데요. 이 전까지 이 인류 프로 기사들을 상대로 19전 전승이에요. 그 19전 중에는 신민준의 4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내용을 봤더니요. 신민준 구단이 앞에 4판 진받으고 제가 한번 다 봤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판은 싸우다가 다 대마가 하나씩 죽었어요. 그러니까 대마가 죽어서 해볼 게 없어요. 뭐 끝까지 두지도 않고 길게 두지도 않고 중간에 대마 죽고 다 던졌습니다. 근데 네 번째는 수순이 가장 짧아요. 60몇 수에 신민준 구단이 던졌어요. 그래서 얜또 뭐가 죽었나 하고 봤는데 앞만 봐도 죽은 게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러고 그 바둑을 다운받아서 카타고로 돌려봤더니 67순가에 던졌는데 던진 시점에서 신민준 구단이 열몇 집이 유리합니다. 11집 정도 유리해요. 지금 이 대국 방식은 흑이 두점 깔고 대신 덤을 0.5집 줍니다. 그러니까 비기면 100승이라는 거죠. 0.5집 줘요. 그러면 몇 집이라고 계산이 되냐? 첫 수를 100이 이제 소목에다 놨을 때 18.5집 100이 불리하다라고 그래요. 0.5집 받아서 18.5집 불리한 거니까 두 점을 깐것 자체를 절에는 19집, 그러니까 카타고가 계산을 했대요. 19집 흑이 우세하게 출발했다. 두 점은 19집이다. 집으로 환산했을 때. 그렇게 계산한 건데, 67수 만에 11집까지 떨어진 걸 보고, 아직은 크게 우세하지만, 신민준 구단이, 이렇게 대마를 안 죽이고, 개가바둑으로 이끌면, 이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67순가에 돌을 던지고, 이 다섯 번째 판입니다. 자, 이 다섯 번째 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자, 붙였더니 100이 빠져버렸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를 이렇게 젖히고 이렇게 두고 이 정석 있잖아요. 이렇게 두는 거요. 여기서 올라쓰고 여기를 두고 이걸 단수치고 올라쓰죠. 단수치고 올라쓰면 여기 단수치고 이렇게 되죠. 이거 두고 잡고, 뭐, 여기를 꼬부리던지, 아니면 뭐, 이런 데 두던지, 이런 게 정석이잖아요. 근데 벌써 대형 정석이죠. 이만큼 대형 정석이, 서로 간에 유불리 없이 두면은 두 점을 접은 쪽이 손해입니다. 판이 좁혀졌으니까요. 열업 집을 쫓아가야 되는데, 판이 좁혀지면 쫓아가기 힘들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참은 거예요. 그럼 이 모양은 어떤 모양이냐? 쉽게 생각해서, 백이, 소목으로 날일자로 이렇게 굳혔을 때 어깨지 포석기 민 거예요. 흑이와 백삼을 흑이 약간 유리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세상에 이걸 백이 손해로 악수라고 한다면 봐도 줄게 없죠. 예, 그냥 둘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참아뒀어요. 때가 도면 내가 너를 요절을 내러 가겠다. 자, 이런 건데 자, 신민준 구단이 필승의 각오를 둔 수가 붙이거나, 보통 이런 거 붙이잖아요? 붙이거나 하지 않고, 삼삼을 지킵니다. 내가 너한테 이기는 법 알았어, 이거죠. 안 싸워. 너랑 안 싸워. 그 대신, 내가 유리한 데서 싸우지만, 비등비등한 데서는 너랑 안 싸워. 딱 이렇게 하고, 침착하게 다 돌립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 꼼수 같은 이선, 꼼수 같은 이선이 나옵니까? 이렇게 받아주고, 자, 여기 뒀을 때, 이렇게 이단 젖힌 기 선수는 다 기세죠? 이게 흙 모양이 좋으니까 충분히 둘수 있는데, 요걸 뒀을 때,
인공은 그냥 이렇게 받으라고 해요. 어차피 상변에서 약간의 끝내기로 보는 것보다 한집 정도 더 득이거든요, 있는 게. 그렇지만 이렇게도 중앙에 힘을 키우는 게더 좋다는 겁니다. 실전은 2였고요. 약간 집으로는 요 젖히는 게 있어서 득이겠지만 중앙에 힘이 좀 달라서 약간 손해인데 뭐 그런 거죠. 뭐 그런 정도. 자, 이 저하기 치고 33 들어온 수 이거 많이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 여기다 뒀을 때 이걸 젖히고 이으면 여기 두고 이렇게 두는 거는 역시 정석인데 지금 이렇게 되는 거는 백으로선 대불만이죠. 흙의 실리가 굳어졌는데 백은 뭐한게 있나요? 뭐 여전히 끊기는 약점이 있고 이쪽에는 흙돌들이 다 있고 세력을 만들어 봐야 할게 없다. 그래서 변화를 구한 겁니다. 자, 인공지능이 절에가 얼마나 세졌나를 느낄 수 있는 건데 꼭 정수가 아닐지라도 이런 싸우는 수를 선택할 줄 안다는 거예요. 지금 끄는 수가 정수가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변화를 구할 줄 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꼬불탕꼬불탕해서 신민중 무단도 굉장히 잘 뒀죠. 보통 때 같으면 이런 석점이 아래가 거의 닫히는 게 겁나서 안둘 텐데 이 아래를 버리는 걸 생각하면서 요 위쪽 백석점을 그 거의 쓰레기로 만들었죠. 고목나무에 붙은 매미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형세의 유리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돌을 살려나올 틈이 없어요. 지금 이 아래쪽이 다 선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둬서 얘와 얘의 수상전인 관계로 이 수상전이 진행되는 동안에 위에 있는 얘네는 그냥 죽어버렸어요. 앉아서 죽었죠. 좌사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 좌사를 당했습니다. 자, 여기서 빠졌을 때 이수는 나름 요 부분적인 수상전으로는 이게 최선이에요. 그러면 원래 흙도 최선은 여기를 잇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수상전은 흙이 이겨요. 백이 예를 들어 이렇게 젖히고 그냥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여기 끊어서 단수로 잡히죠. 그렇다고 여기를 이렇게 막는 거는 여기 두고요. 둘때 여기다 두면 두 수, 세 수로 백이 다 잡힙니다. 즉 2로 수상전을 메워서 흑일로 이을 때 2로 수상전을 오는 거는 3회 맥점으로 백이 다 잡혀요. 그러면 그 백은 어떻게 해야 되냐? 2로 젖힐 여유가 없고요. 여기서 흑일이면 이렇게 둬야 합니다. 그럼 단수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게 뭐죠? 패예요. 늘어진 패 같은 거죠. 2단패. 2단패로 이 패로 이 패를 백이 이기면 흑이 잡히는 거고, 흑이 이기면 백을 잡을 수는 있는데, 이게 단패가 아니라 이단패라는 게좀 찝찝합니다. 물론 이단패로 이겼을 때는 늘어진 패긴 하지만, 그래도 이단패로 잡는다는 게 고수를 상대로 패로 잡는다는 건 아주 피곤한 일이잖아요. 신민중 구단도 이건 좀 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냥 둬서 잡으러 가는 건 어떠냐? 요건 잘안 돼요, 또. 요거 하나 둬서 이렇게 교환이 되면, 수가 좀 늘죠. 여기를 메워올 때 여기 막는 건 단수치고 이렇게 두면 이게 바로 단수칠 여가가 없잖아요. 흙이 이렇게 두고 잡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둬갖고 흙이 잡힙니다. 그냥 생으로 잡혀요. 물론 이제 귀에 두 점은 뜯어 먹었지만 이게 다 죽었는데 두점 먹은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좀 불만. 그래서 여기다 그냥 이으면 패를 만들어서 흙이 유리해지는 건데. 패라는 건 원래 패감을 쓰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신민중 구단이 아직 따내기 전에 패감을 씁니다. 패감 쓴 거예요. 그랬더니 백이 따내면서 예, 이게 거의 죽었는데 이게 죽었지만 패감 쓴 거로 흙이 한 번, 두 번을 뒀어요. 특히 여기까지 둬서 지키고 상변도 지키고 여기도 지키고 여기 지켰다는 의미는 요백한 점이 진동하는 맛을 없앤 거고 여기는 백이 우아기에 쳐들어가갖고 이 바깥에 있는 흙돌을 곤마로 만들 그럴 위험을 미리 사전에 제거한 겁니다. 그래서 약한 곳두 군데를 제거하고 나니까 지켜놓고 나니까 흙이 백이 이제 집으로 추격을 펼쳐야 되는데 여기도 자꾸 좌상기도 백집이 크고 해서 백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개가라는 게 집이 이런 식으로 있는 이 모양이 사실은 생각보다 꽤큰 집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됐을 때 형세는 여전히 흙이
13집 반 정도는 우세해요. 13집 반, 14집 반. 13집 반 정도는 최소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뒀는데 차이가 5집 정도 예, 차이가 좁혀진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신민정 구단이 여유 있게 우세해요. 이런 것도 집으로 크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백이 이쪽으로 오면 흙이 여기를 막아서 여기 점점 더 커지니까 또 이렇게 둬도 다 아무 수도 없죠. 쭉쭉 밀면 예, 여기다 집, 백집, 흙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집으로 이제 앞서 나가는 걸로 중앙은 허용했지만 이쪽 튼튼하게 둬요. 그리고 쳐들어갔는데 여기 건너서 어떻게 들어가냐? 예, 거긴 들어가도 돼요. 예, 이렇게 붙여서 건너갈 수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도 됩니다. 여기는 흙돌이 많으니까 이렇게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원래는 이렇게 단수치고 이렇게 해서 패싸움을 하는 게 정수예요. 패싸움은 항상 나보다 센 사람이랑 패싸움을 하는 건 솔직히 프로 초고수인 신민중 구단도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로 여기 한 집 정도 손해예요. 아까랑 비교했을 때. 근데 이렇게 둬놓고 끊을 여가가 없죠. 백이 이거를 이렇게 끊는다. 그럼 막고 요까지 다 선수하고 그리고선 뭐 이렇게 단추 쳐서 이렇게 뚫고 나와도 되고요. 이렇게 뚫고 나와도 되고 이렇게 한 칸 쳐서 이을 때 이렇게 도 나가도 괜찮습니다. 이쪽 어디를 할 때 이 상변에 백 모양이 약점이 많아서 흙이 어떻게 둬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끊는 거는 아무리 두 점 상승인 인공지능이라 할지라도 무리 있습니다.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어가라고 너 이어가 이렇게 한 건데 신민중 구단 여기까지 하고 딱 붙입니다. 자 이렇게 두니까 이것도 갈등이에요. 이거를 끊고 싶잖아요 여전히. 근데 끊으면 여기를 이어서 이게 뭐 잘 안 돼요.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이거 뭐 들여다 끊는 것도 있고 또 여기서 이쪽으로 한 칸 뛰는 수도 있어요. 여기 끊는 거 이쪽 노려보고 이렇게 두면 또 이쪽 두는 수도 있고 또 여기 빠지는 수도 있어요. 끊는 거는 요걸 들여다봐서 있게 하고 요거 단수 친 다음에 이렇게 조여오면 세 수밖에 안 됩니다. 여기는 네 수잖아요. 뭐 옆으로 붙이는 게 있을 것 같지만 있고 잡을 때 단수 치면 세 수인데 흙이 두 차례잖아요. 그러니까 백이 끊는 게 여전히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니까 예, 있고 요거 하나 선수하고 끼워서 딱 살아나가니까 아이 뭐 될 듯 될 듯 흙이 싸워줄 듯 싸워줄 듯 하다가 신민중 구단이 안 싸워주니까 아 인공지능도 답답함을 느낀다면 아이씨 걸릴 듯이 안 걸려주네 하고 깝깝해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신민중 구단이 그만큼 이 판은 아주 잘 두고 있어요. 19집의 그 유리함을 지키고 있는 거죠. 많이 이긴다고 두 판 이긴 거 쳐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냥 조심조심 안전하게 끝내기를 해나가면서 우세를 지켜나갑니다. 이렇게 되니까 다 뒀어요. 이제 이렇게 두면서 끝내기가 여기 단수 치니까 던졌는데 인공지능이 던진 거예요. 여기 단수 쳤을 때 있고 뭐 끝내기가 없어요. 여기 뭐 하나 여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밖에 끝내기가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제대로 하고 이제 다 끝났다고 하면 어느 정도 차이냐? 예, 신민중 구단이 6집 반, 반면 7집 정도를 이긴 거예요. 두 점 깔고 굉장히 잘한 거죠. 이 절에한테 그동안 이제 많은 프로 기사들이 붙지만 이 절에가 G거든요. A, B, C, D, E, F, G입니다. 가장 최신 버전. 5월 14일에 공개된 버전이라서 가장 센 버전인데 아직까지 프로기사한테 두 점에 한 번도 안 졌어요. 처음 진 겁니다. 이 바둑이. 첫 번째 패배. 쓰라리죠. 19연승 후에 첫 번째 패배입니다. 자, 신민중 구단. 절의 최신 버전. 어쩌면 예후에서 얘 공개하면서 두 점에는 다 이길 거다. 뭐 얘보다 더 세고 안 가는 공개 안 하는 버전이 또 있다고 하니까 솔직히 못 봐서 못 믿겠는데 있다고 하니까 있다고 치자 이거죠. 걔는 몰라도 이 정도로도 프로 기사들 두 점을 다 이길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예우가 내놓은 것 같긴 한데 신민중 구단이 다섯 번의 도전 끝에
깨달음을 얻고 깨버렸습니다. 자, 중국에서 또 어떻게 새로운 것도 나올까요? A, B, C, D, E, F, G까지 나오는데 다음에 H 또 I 나오나요? 그러면 또 다음에 신민주 무당이 또 가서 박살내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